자, 27번 보죠. 선생님 보기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7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AB가 길이 2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서 코 위에 전 P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많이 봐왔었던 녀석인데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잘 잘라 먹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5고요. AB 지름 반지름이 1인 거죠? 반지름이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잘라 먹었죠? 여기가 이제 P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C가 한요 정도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F세타고요. 얘가 G세타죠. 이렇게. 그리고 각이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세타다.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 여기가 2세타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2분의 1의 AP가 2분의 1의 AP가 OD가 되게 잡았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D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딱 똑같지 않고 여기서 내렸다는 얘기, 이만큼 이렇게요. 여기가 D예요.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잘랐다라는 얘기죠. G세타는 나중에 F세타부터 구할까요? F세타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현이니까 수선을 내리면 여기는 일단 세타죠. 이렇게 이게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코사인 세타죠. 여기도 코사인 세타죠. 여기가 나왔죠. AP가 이 코사인 세타죠. 그요 길이가 네. 코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죠. AP의 반띵 돼요? 결국에 나는 이 길이를 구했잖아요. 여기 요거만 하면 되죠. 요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CP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너희들 이름이 사람형이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하나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죠? 근데 이제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3세타잖아요. 3세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요 길이가, 요게 1이니까 요게 코사인 3세타가 되죠. 그러면 CP는 2의 코사인 3세타가 됩니다. 될까요? 그러면 뭐 F세타는 구한 것 같죠? F세타는 자 2분의 1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AP CP 하고 코사인 아니 사인 2세타 그러니까 얘기죠. 둘이 곱하니까 2의 코사인 세타 2의 코사인 3세타 하고 사인 2세타 이렇게 결정해요. 이렇게 적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G세타를 할 건데, 여기도 끝났어요. 보세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지금 이 삼각형에서 할 거니까. 여기 2세타죠. 이렇게. 그럼 G세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2분의 1하고, 1하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1 아니야.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2세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곱이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코사인 코사인 있으면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죠. 극한은 넘어가겠습니다. 28번.
28번은 어찌 보면은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원래 넓이. 원래 넓이 알면 한 뼈대 길이 아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편하단 말이에요. 보시죠? 28번. 여기다 해도 되겠지? 해보지 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된. 너무 가깝네. 좀만 이동합시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게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좀 많이 큰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O고요. 여기가 A1. 여기가 B1. 여기가 Q1. 여기가 P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게 이제 요 바닥이랑 직각이에요. 여기가 S1. 여기가 R1이라고 합시다. 다시 그려야겠는데? O에서 잘랐을 때 모양이 여기를 좀만 더 이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게 그려져. 이렇게 좀만 더 크게 갑시다. 이렇게 돼야 하지만 어렵네. 이 정도는 돼야지만 그나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춰보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P1, Q1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얘가 2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2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QS랑 밑에 면이랑 직각이고요. 직사각형을 잡았어요. 얻은 걸 우리가 이제 요 칠한 걸 R1이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요 안에 내접하게끔 하나 더 그려가지고 한 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신 이제 요건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건 알겠죠. 간띵하죠. 저 전체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N1이라고 하고 여기를 N1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예, 여기다가 현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일단 점선으로만 그릴게요. 여기 짙으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도 1이고 여기가 2니까 돼요? 왠지 알지? 이게 부채꼴이 되면서 여기 현을 2등분하잖아요. 수직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6일이랑 6일이랑 같을 거예요. 괜찮죠? 미지수를 잡을 건데 선생님이 여기를 일단 2K라고 잡을게요. 왜 2K로 잡는지는 좀 있으면 알아요. 등분을 좀 해야 돼서 2K로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요 각을 세터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반지름이 3이죠? 요게 3이에요. 요게 3이에요. 3. 그럼 여기도 직각이겠죠? 여기랑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직각. 이렇게 되죠? 길이를 한번 구합시다. 여기가 2K고 여기가 2니까 6일 있잖아요. S1, Q1의 길이는 루트 4K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구할 거냐면 뭐가 더 필요한데 이거 구하려고 해요. 6일이요. 6일이 구하고 싶어요. 6일이. 근데 지금 6일이를 알았으니까 이게 3이잖아요. 이 보라색이. 여기 5,
OS1의 길이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서 루트하면 되죠. 얘가 루트 9 빼기 요거야. 어렵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루트 5-4K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근데 이제 요 길이를 알게 된 거야. 요 길이를 알았다고, 요 길이를. 됐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서 보시면요, 요렇게.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이죠. 근데 요 길이를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가요. 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거. 루트 5-4K 제곱 분의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사인이 하나 더 필요한데. 봐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그러면 요 안에 여기 안쪽에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 이 사인 세타는 뭐랑 같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 부분의 요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4K 제곱 플러스 4분의 2K가 나올 거예요. 카메라에 들어가냐? 잘 보고 있어? 그럼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얘가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K가 되죠.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럼 K가 풀어보죠. 제곱하면 5-4K 제곱 분의 1이 K 제곱 플러스 1분의 K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4K의 4제곱 5K의 제곱인데 넘어와서 4K 빼기 1은 0이 되니까 이게 2K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K의 양수일 테니까 2분의 루트이죠. 그럼 얘가 루트 2가 돼요. 그럼 맨 처음에 S1이 얼마예요? 루트 2 곱하기 2니까 2루트 2죠. 끝났어, 얘들아. 봐봐. 요게 1이고 요게 3이잖아. 그러면 원래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2루트 2죠. 근데 요게 루트이면 요기도 루트이죠. 그럼 요기 안에다가 얘가 접하게끔 요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음 원이? 반지름이 3이었다가 루트 2로 줄었어요. 맞죠? 그럼 공비는 되셨어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29, 30으로 갑시다. 29는 왜 이렇게 주접하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봐야죠. 어떻게 풀지? 정신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는 아니구나. 아무튼 좀 정신이 없어요. 29번.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느낌에는요. 편애를 하자 이런 건 아니고. 29번 보죠. 이거 계산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풀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연속성이랑 미분명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자, f(x)가 1차예요. 그래서 f(x)를 일단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범위 정의역에서요, gx라는 녀석을 이렇게 적어놨어. 참 정신없죠? fx 더하기 f0 곱하기 f0 더하기 ln의 루트 2 형태. 이렇게 잡았어요. 요게 이제 x가 여기일 때
그냥.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더러워요. 여기가 4분의 파이부터 x까지의 분의 ftdt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거 코사인으로 바꾸셔도 돼요. 왜 저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미분 가능하대요. 딱 그거 하나 줬어요. 근데 f 마이너스 13은 결국엔 fx 저 ab를 구하라는 얘기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결국에 첫 번째 1번 x는 0에서 연속이죠. 그럼 느 이렇게 한두 번의 장사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0을 넣을게요. 일단 그냥 적어놔. 나중에 계산할 거야. 0까지. 이거 바꿀게. 아니면 이렇게 바꿀게. ax 플러스 b라고 쓰고, t죠. 이렇게 바꿔놓읍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g 플라임 0이 존재함. 미분해. g 플라임 x. 위에는 그냥 요 옷만 나오죠. 맞아요? 위에 뭐야, 얘들아? 요거 A다. 뭘 하든 저건 A잖아요. 1차 함수는 미분하면 상수지. 밑에 거냐? 범위는 안 쓸게요. 땡땡. 요 땡땡. 밑에 거냐? 아니, 이거잖아. 이게 방금 얘기했었던 요거겠죠. 미분했으니까. 맞죠? 이거예요. 여기서 0 넣어봐. 0 넣으면 f 플라임 0은 a는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f0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뭐야? 이게 b잖아. a랑 b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fx가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a에 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다시 다 바꿔. 여기를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1 집어넣어서 여기에 a의 t 플러스 1의 시칸트 제곱의 t의 d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등을 써서 같은 거지 결국엔 a의 a 플러스 ln 루트 2.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전부 A로 바꾼 거지. F0이 B인가 A랑 똑같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계산해. 얘 A로 묶어. 바꿔도 돼. 이거 적분 어떻게 돼? 하나는, 치환적분 해야지. 하나는, 뭐야? 하나 미분한 게 시퀀트면 탄젠트죠? 이렇게 된 겁니다. T 플러스 1하고, 탄젠트 t의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하고 빼기.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a의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탄젠트 t dt 이렇게 되죠? 연습해야 돼, 얘들아. 지금 선생님 뭐한 건지 알겠지? a는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고 미분하기 전에 한 얘는 미분하네. 요게 f, 요게 g 플라임. 맞지? 그럼 F랑 G. 그 다음에 미분한 거 1, G. 맞죠? 여기 선생님 그냥 계산할게요.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얘네 요거 적응 못하지. 할줄 알아? 앞에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AN. 맞지? 거꾸로니까. 4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탄젠트 0은 0이니까요. 요거 남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이거죠. 아, 9 바뀌겠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0 넣으면 1이니까 날라가지. 얘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 나오잖아. 맞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에 a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a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하고 여기는 플러스 a에 l은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인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랑 비교하면 돼. 얘랑 비교하면 돼. 그러면 A가 뭐가 나왔냐면 A가 이게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적분해야 돼, 얘들아. 적분 연습. 적분 연습해야 된다. 탄젠트 적분. 탄젠트 적분. 까먹지 말고. 대망의 30번으로 갑시다. 지워도 됩니까? 어느 정도는 계산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다는 얘기지.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으로 이 정도는 풀어야지, 얘들아. 아니야? 선생님 생각이 틀려? 대망의 30번. 얘는 좀 그래요. 맞아요. 어려워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자, F의 0은 0이고요. 여기 무리가 많아. 저기 한 마리 앉아 있고. 조심해. 이제 장마가 끝나서. 아, 끝난 건 아니지만. 비가 오는 게 어느 정도 끝나서. 모기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우리 형은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몰라. 자, F0은 0이고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인데, 아, 이거 아니네. 위에 거지, 이거.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시작한대요. 점점점. 근데 두 함수 g가 g라는 애는 이렇게 해요. 2의 fx 제곱 빼기 fx 더하기 2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hx라는 녀석은 여기가 g에다가 g의 합성을 써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hx라는 것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 저건 미분이랑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그 미분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해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G, A, G가 가. 자, X는 A에서 극소. X는 B에서 극대. 근데 A랑 B가 둘 다 양수. 이렇게 된 상황이죠. 자, 나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GX의 극소는 모두 동일하다. G의 극소가 전부 같다. 다에서 H'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일단 F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극대가 극소래. 저걸 알려내기 위해서 일단 여기 극소도 구해내면 G 플라임 필요하고 여기도요. 봐봐. 여기서 H 플라임 X를 하려면 결국에 G 플라임에다가 GX를 집어넣고 G 플라임 X는 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인 걸 찾아야 되니까 얘가 0인 걸 찾아야죠. 근데 그게 세 개밖에 없대. 그래서 일단 G 플라임을 찾았어. 왜? 이걸 알아. 이거 둘 회사니까. G 플라임 X를 해. 그럼 얘가 2에 fx 하고 f 플라임 x 빼기 f 플라임 x. 얘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2에 fx 그냥 걸어줘도 되지. 빼기 1 하고 f 플라임 x가 0이다라고 하면 적어있지. 될까요?
여기까지는 해야지. 주어진 게 있으면 저기까지는 해놔야지. 근데 얘가 0이냐면 아 fx가 0이거나 또는 f 플라임 x가 0이어야 되네. 그치. 근데 f0은 0이래. 모르겠어. 감이 안 와. 자, 근데 요 가래 가지고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통 니네가 이렇게 그러면 f0이 0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더라.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이거 어때? 0 지나. 이렇게. 그래서 극대니까 여기가 b. a, 요게 f야. 이렇게. 그러면 잘 봐. g 플라임 x가 0이 되는 데가 f가 0이고 f 플라임 x가 0이 된다며. 그럼 저기를 찾으면 fx가 0이 되는데 하나, 둘, 셋. f 플라임 x가 0이 되는데 하나, 둘. 그럼 g 플라임 x가 얘가 0이 되는 게 벌써 다섯 개가 나왔지. 더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세 개라며. 이거 안 되겠네. 글러 이걸 글러 넣는 게 어려운 거야. 다시. 여기 이해했어, 선생님이? 다시. 지금 우리가 뭘 찾냐면, h 플라임이 0 되는 서로 다른 식이 세 개라는 걸 알았어. h 플라임 0이 0이려면, 여기다 써줄게. 이게 0이려면, g 플라임의 gx가 0이거나 또는 g 플라임 x가 0인데, 난 얘가 너무 어려워서 얘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얹었어, 위에다가. g 플라임 x가 0인 걸 찾았다? 그랬더니 거슬러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럼 fx가 0이거나 f 플랜이 0이래. 근데 이 그림은 fx가 0인 게 하나, 둘, 셋. f 플랜이 하나, 둘 나와. 일단 다섯 개잖아. 그럼 다섯 개더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얘밖에 없지. 원점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가 b. 여기가 a. 0이니까 봐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일단 세 개는 만족했어. 더 나오면 안 돼. 더는 나오면 안 돼. 이해했지?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잘 봐봐. 이게 F다. 그치? 지금 여기서 뭘할 거냐면, G 플라임의 부호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 여기가 중요하다잉. 잘 봐. 여기 자를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를게. 이렇게. 이게 fx잖아. 값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g 플라임의 부호를 따져줘. 자, f 플라임은 이제 요게 g 플라임이잖아. f 플라임은 플러스야. 근데 여기다가 1보다 0보다 작은 걸로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야. 그럼 저기 전체 마이너스야. 그치? 괜찮아? 자, 여기 올라가지. 올라가지. 그럼 g 플라임은 플러스야. 근데 여기 0보다 크니까 여기도 플러스지. 여기 플러스네. 됐지. 그 다음에 G 플라임이 F 플라임이 마이너스야. 여기다가 1보다 큰건 없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야. 여기는 올라가지 플러스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G 플라임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A일 때라는 거지. 근데 나이에서 gx의 극소값이 같대. 그럼 얘가 뭐여야 돼? 그렇지. w가 돼야지, w. 그래서 여기가 x축, 얘가 g의 개형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가 값이 같아야 되고, 여기가 x는 b, 여기가 x는 a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b가 뭐가 되지? 2분의 a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g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g에다가 0을 넣은 거랑 a를 넣은 거랑 같다며. 그럼 g에다가 0을 넣어봐. g에다가 0을 넣으면 얼마야? g에 0 넣으면 2의 f0이니까 0 빼기 f0이니까 0 F0 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2라서 이게 3이야. 그럼 걔가
G의 A랑 같아야 되거든? 왜? 값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해요. 여기가 3이라고. 됐지? 그럼 A를 넣으면 2에 FA 빼기 FA 더하기 2가 3이어야 되고 2에 FA 빼기 FA가 1이어야 돼. 그러려면 미안하지만 이걸 찾으셔야 돼요. FA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딱 찍고 올라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A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B야 이런 식으로. 돼요? 아, 대칭 아니겠다. 대칭 아니다. 뭐야, 일단. 여기 롯데가 안 된다. A가 3B죠? 아니야, 아니야. 대칭 아니야. 이쪽을 좀 더 쏠려야 돼. 왜냐면 얘 4차 아니잖아. 그냥 G잖아. 조금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요게 3이야. 됐지? 이렇게 떠있어. 이렇게 떠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들아, 얘가 G야. 그러면 G 플라임이라고 하는 얘가 있고 G 플라임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봐봐. H 플라임 X는 0에 서로 다른 식은 3개여야 돼. 그럼 G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다? 그럼 그 값이 여기 들어간 X랑 같아야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는 애랑 여기 들어가는 애가 같아야지 세 개가 똑같아야지 뭐가 되는 거야? 세 개가 그림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돼? 0이랑 A랑 아니 B랑 여기 A 요거 세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B만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G의 B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G의 A지. G의 3이라며. 그러면 얘가 3이어야지. 큰 값이 하나 더 존재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거여야지. 0은 없으니까. 그래야 B를 넣은, 여기다가 B를 넣었을 때도 G, B가 3이니까 3 넣으면 0 되는 것 같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아니 B를 넣었을 때 여기가 A 되니까 G 플라임 A가 맞고,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도 딱 떨어지게 맞는 답이 어떤 얘기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지? 다시. B를 넣었어. G에다가. G, B가 3이래. 아니, 거꾸로 했구나. 잠시만. 헷갈리면 안 돼. G, A는 맞지. 3이고, 그 다음에 B를 넣었을 때가 요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이게 되는 거 맞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풀고 있잖아. 헷갈리게 해서 미안. G 플라임에 G의 X 곱하기 G 플라임 X가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아휴, 숨 차네. G 플라임 X는 0에 세 근은 0이랑 B랑 A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도 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즉 G0은 3이니까 요게 B랑 A 중에 하나여야 되고 0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G에다가 B는 내가 몰라. G에다가 B를 넣었어. 근데 얘도 뭐 나와야 돼. 그리고 G에다가 A를 넣어서 3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뭐여야 돼? 얘가 B여야지. 그러면 얘가 G3이 되는 값이 뭐가 되면 돼? A가 되는 거지. 이거 더 큰 거니까. 저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A가 최대일 때 FX에 대해서 F5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A가 최대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잠깐만. A는, A는. 잠시만요. 아, 뭐가 또 꼬였어. 다 풀어놓고 왜 이래? 아, 나 이것만 가져야 되고. 그래서. A 그래프. B. 내가 뭐 잘못 풀었니? 잠깐만요. FA가 0이니까 이거 될 거고. 여기서 A만 보면 되네. 그럼 FX가 이렇게 되죠? 최고차이 계속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X-A의 제곱이죠. A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치요? A의 최대값은 잠깐만, 내가 뭐 잘못 풀었어? 여기서 뭐가 헷갈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A가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아, 그치. G에 A가 잠깐만, 아이씨, 헷갈려. 헷갈려. 잠깐만. 잠시만요. 뭔가 지금 뭐였어? 왜 A가 최대가 3이야? 2에 있는 거잖아. 아, 이게 뭐가 또 꼬였네. 선생님이 어디서 꼬였을까요? 잠시만요. 실근의 개수가 3개야. 그치. 그러면 3개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얘를 넣어서 G가 적으면 G에다가 0 넣으면 3이 바뀌고. 그러니까 3을 넣어도 되고. 얘가 A 또는 B가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어째서지? G0은 3. GA도 3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B면 되지. 아까 선생님이 푼 거랑 다른데요? 잠시만요. 요걸 잠깐 보고 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맞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무슨이 되네요. G3이 A인 거는 왜 안 될까요? B가 3이면 안 됩니까? A가 9면 안 되나요? 얘가 9면 안 됩니까? 아까 난 그렇게 풀었는데? 얘가 9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3이면 아까 저기 때문에 여기가 9가 되거든요? 얘가 9가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자, 보세요. 요게 안 되네요. 왜 안 되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G에다가 B를 넣어서 A가 나왔죠. 그럼 B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G 플라임의 A는 0이 되니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가 근이 되면 A라는 것도 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도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G에 A가 들어가요.
되는데? 근데 9면 3이란 얘기니까. 비를 넣을 수가 없네요. 얘가 9가 되면 G에다가 B를 넣을 수가 없어요. G 플라임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난 되는데 이 문제가 잘못된 건가? 선생님 아까 답을 안 보고서 풀었는데 답은 이해 안 된다네요. 선생님은 A가 9여도 된다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왜안 되지? 될것 같은데. 아니 또는이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고민을 한번더 해보고 다시 풀어볼 텐데 일단 지금 상태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A가 9여도요 여기다가 9를 넣어도 G, B가 9면 여기다가 B를 넣을 거니까 얘가 0을 해주잖아요. 그쵸?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G 플라임 B가 0이에요. 맞죠? G 플라임 B 0이에요. 그 여기다가 9를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9도 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9고 얘가 3이면 0, 3, 9면 가능하지 않나요? 선생님 생각이 어때요? 그럼 그래프 모양 저렇게 안 나오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9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 그냥 더 생겼나? 안 되겠다. 찾았습니다. 오류를.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건데 여기 근이 세 개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 039면 여기다 039를 넣었을 때 근이 G'이 되는 곳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씨 어떻게 설명해 주냐? 마지막이 어렵네. 얘가 3까지밖에 안 되나? B가 1인 거야, 그럼? 1이면 3이니까. 그럼 또 이상한데. 이거 문제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저렇게 되면, 문제는 다 걸려요. 여기서는 A가 최대값이 3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닌데. 될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 한번 고민해 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A에다가 9를 넣어서 풀었는데, 그래서 계산을 했거든요. 답을 확인 안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의 풀이 방법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9가 안 되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잘라도 가능하긴 한데, 뒤에까지 해결을 해 주거든요. 뭐가 안 되는 거지? 저거는 한번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능 완성 할게요. 수능 완성 저번에 풀던 거 남았죠? 미분 파트랑 그다음에 적분 파트 공개 하겠습니다. 혹시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어차피 권력이 여기에 대해 Thank you.